좀 느낌이 달라졌어요 그때고. 그렇죠.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드려요. 좋아요. 90년대 초반에는 거의 가사의 대부분 추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저승으로 보내죠. 하늘로 자꾸 보내죠. 먼저 하늘은 그렇죠. 하늘은 아, 그 많이 보냈네. 많이 보냈죠.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었나? 아, 신승훈 씨. 보내버렸어요.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. 신승훈 씨, 나만의 사랑도 보내드리겠습니다. 나만 슬픈. 세상 어디도 없겠지. 그만큼 사랑을 내 목숨과도 연관지어서 진정성을 표현했다. 진짜 그러네. 사랑이 내 목숨이었어요.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. 그렇죠. 야, 이거 저 김진모 선생님이 이거 보면 진짜 크게 자랑하고 싶은 말 하네. 감사합니다. 순정파, 순정파. 요즘은요? 그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00년대에서 이제 이 그룹 조금 후반까지 갔을 때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아프면 너도 아파야 돼. 뭔지 아시죠? 내 눈에 눈물 나면 니 눈에 피눈물 나. 약간 이런. 나 혼자 슬픔을 머금지 않게 너도 나만큼 당해야 돼. 그렇죠,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 힘들면 너도 힘들어야 돼. 내가 행복하면 너도 힘들어야 돼. 꺼져줄 때 잘 살아. 감이 딱 처음으로 들어선 형태.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판도는 이제 발라드에서는 약간 뭡니까? 소소하게 내 일기장을 너한테 몰래 전달해 주는 톨킨 뭐 여러분들이 있죠. 그렇죠? 아주 소소한 느낌으로 과하지 않게 그치만 내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 느낌을 살짝 감. 가사에 좀 트렌드죠, 그렇죠? 아, 이게 또 굉장히 우리 유재환 씨가 제가 보기엔 이제 새로운 장르를 본인이 찾아간 것 같아요. 종편 뉴스 보는 줄 알았어요. 아, 좋아요. 대중문화 평론가 뭐 모시는 거죠. 아, 그 요 다음은 가사 트렌드가 어떤 게 올까요? 자, 제 생각에는 역시 발라드도 보여주는 음악이다. 이 때문에 오랜만에 곡이 세 분이 다 저쪽으로 돌아가.